안녕하세요, 도레입니다. 오늘은 성수동 인텔 AI 에브리웨어 팝스토어에 사전 초대를 받아서 가볍게 체험을 하고 왔는데요. 이 영상을 쭉 시청하시다가 나도 저기 가보고 싶다 하시면 2월 25일 저녁 8시까지 도레 채널 구독자들을 포함해서 일반인분들도 자유롭게 참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참여해보셔도 좋을 듯 하고요. 당연히 입장료는 없습니다. 공짜예요. 행사 규모가 크지는 않았지만 전체적으로는 매우 짜임새가 있어서 AI 관련한 최근 행사들 중에서는 일반인분들에게도 정말 쉽게 다가갈 수가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뭐 그러한 자리였다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우선 1층에서는 본인의 아바타 출입증을 만들 수가 있는 부스가 있었고요. MBTI로 진행을 하더라고요. 저는 INTP 또는 INFP 뭐 매번 두 가지가 번갈아 나오긴 하는데 INTP로 선택을 했고요. 출입증을 찍고 놀이동산에서 볼법한 터널을 지나면 큐브의 키워드를 바탕으로 나온 이미지를 구경할 수도 있는 구간도 있습니다. AI에 대해 정말 생소한 분들은 신기할 수도 있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뭐 챗GPT나 미드저니, 스테이블 디퓨전 뭐 이런 것들을 자주 활용하기 때문에 키워드를 바탕으로 이미지가 생성된다는 이 흐름을 이해하기만 해도 뭐 절반은 성공한 거라고 보여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옆에는 사진을 촬영하는 공간도 있었는데요. 사진 참고 지나갈 수가 없겠죠. 여기 보시면 거의 뭐 어벤져스급입니다. 고니님, 비노트님, 괴짜님, 딴 트로듀서님, 만능 혁희님, 그리고 사진은 없지만 더신자님도 계셨는데요. 토끼탈 쓰고 오셨어야 했는데 아쉽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이 캘리포니아 멤버라고 하더라고요. 많은 대화를 나누진 못했지만 다들 좋으신 분이셔서 나중에 자리가 생긴다면 꼭 다시 뵈었으면 하는 분들이었고요. 요즘 AI 관련 기능을 사용하려면 당연히 인터넷 연결이 되어야 하는데요. 챗GPT만 하더라도 인터넷을 통해 내가 물어보고 싶은 정보를 챗GPT 호스팅 서버로 전송하고 서버에서 적절한 답변을 생성한 후에 그것을 저에게 전달을 하는 방식이죠. 인텔 코어 울트라 프로세서는 NPU라는 AI 가속기가 프로세서 안에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NPU를 통해 AI 이미지 생성의 한 부분을 맞는다던가 음원을 분리하고 노이즈를 억제하거나 음원 스타일을 바꿔줄 때 활용할 수도 있는데요. 이 모든 게 온 디바이스에서 가능한 거죠. 이것은 실제로 체험할 수 있게끔 2층에서는 인텔 코어 울트라 프로세서가 탑재된 노트북을 전시해놓고 NPU를 통해 내 키워드에 맞는 이미지를 생성하면 생성된 이미지를 티셔츠에 인쇄해주는 그러한 체험도 할 수가 있습니다. 디즈니 스타일의 해변에 있는 불독, 요게 제 키워드였는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정말 마음에 들더라고요. 저처럼 아주 귀엽기도 하고 죄송합니다. AI는 아직 먼 미래야 하는 분들에게 우리의 삶에 이렇게 쉽게 접목될 수 있다, 쉽게 활용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처음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주변에 계신 스태프분들에게 설명을 부탁하면 친절하게 말씀을 해주시니까요. 어렵거나 설명이 필요하다면 꼭 얘기를 해보세요. 또한 2024 신제품 노트북도 구경할 수 있습니다. 저는 딱 두 개가 제 눈에 들어왔는데요. HP 홈앤 14인치인데 엄청 귀엽게 생겼습니다. 이건 제가 보자마자 와 디자인 미쳤다 뭐 이렇게 외쳤었고요. 에이수스 젠북 듀오가 이제는 진짜 듀얼 디스플레이에 키보드가 분리되는 구조로 나오더라고요. 이것도 진짜 갖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거는 출시하자마자 U9 요 제품은 완판이 되었다고 하는데 290만원짜리인데 역시 사람들 생각은 비슷하구나. 필요하면 다들 사는구나 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성수동에 위치한 인텔 AI 에브리웨어 팝업 스토어를 다녀온 후기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2월 25일 일요일이죠. 저녁 8시까지 진행을 하니 그래도 여유가 조금 있거든요. 주말에 서울 놀러가면서 체험시간 1시간 정도 잡고 오시면은 뭐 충분할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보자고요. 안녕!